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루소스관에서는 다이나믹 라이프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들의 퍼포먼스 포즈쇼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 루소스관에서는 다이나믹 라이프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들의 포즈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루소스관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렉서스관에서 준비한 멋진 선물들을 여러분께 증정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멋진 뉴 제너레이션 IS. 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뉴 제너레이션 IS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퀴즈를 내드린 다음에 맞추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렉서스관에 준비한 멋진 가방과 티셔츠, 모자, 그리고 이어캡, 전자파 차량, 스티커, 기념품 가방, 매거진 등등을 모든 분들, 맞추신 분들이죠. 퀴즈를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가까이 모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는 이 뉴 제너레이션 IS, 인텔리전트 스포츠 세단으로 젊은 감각의 스포츠 세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지목 좀 해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렉서스의 패밀리 룩인 스핀들 그릴이 적용된 디자인, 그리고 L자형을 강조한 그러한 LED 헤드램프가 더욱더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 제너레이션 IS를 통해서요, 렉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엘피니스를 엿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내부 디자인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어머, 애기가 너무 궁금했나 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앞쪽에 LFA 보이시나요? 꿈의 드림카. 전 세계 500대 한정에 빛나는 저 억소리라는, 그쵸? 드림카 LFA의 계기판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이 뉴 제너레이션 IS 안쪽에 들어가는 계기판이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LFA의 매니아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더욱더 끌리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 제너레이션 IS, 2012년 파리 모터쇼에서 선보였었던 컨셉카인 LFCC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식 출시는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량은 IS250 또는 티타늄 색상의 차량입니다. 저희가 라인업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S250과 IS F스포츠. 그 중에서도 IS F스포츠에 들어가는 그런 휠의 크기는 18인치가 될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을 번쩍번쩍 드시네요. 네. 저희 뉴 제너레이션 IS에는 최대 골프팩이 3팩까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공간 면적까지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휠 베이스와 전통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능성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일의 명차, 수많은 수입차들로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요.